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요 감나무 매목밭에 왔습니다. 감나무. 여기 감나무입니다. 품종은 여기 보면 좀 여러가지 섞였습니다. 요 묘목이 몇 고랑 되거든요. 고랑이 저렇게 몇 고랑 됩니다. 품종은 여기 뭐 대봉도 있고요. 둥씨도 있고요. 예, 단감도 있고요. 제가 감나무 묘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인 묘목은 늦가을에 심으면 또 좋은 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가을에요. 늦가을에 심으면 뿌리가 봄에 심는 것보다도 좀 빨리 내려가지고 성장하는 게좀 빨리 성장합니다. 근데 감나무는 늦가을에 심으면 안 됩니다. 감나무는 동해에 굉장히 약합니다. 가을에 심어버려 보면은 감나무 묘목들이 봄 되면은 뭐 삭이 좀 나오다가 죽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나무 혹시 감나무 묘목 심으실 분들은 늦가을에 심지 말고 봄에 심으면 좋습니다. 봄에요. 그러고 추위가 많이 타는 지역이라든지 그늘이 많이 타는 지역에는 감나무 묘목을 안 심는 게 좋습니다. 자라다가 봉해를 입어가지고 죽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접을 붙였거든요. 접을 붙여가지고 원래 이래 키우다가요. 늦가을쯤은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하우스 여놓고요. 봄 일찍 되면은 한 3월달이나 이래 되면은 판매를 합니다. 오늘 요 사장님이 그 아침에 제가 보니까 뭐 제초 작업도 하시고요. 네,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름철에도 지금 요 보시면 순들이 계속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가 커지면서 굵기도 이제 굵어지죠. 굵기가 이제 굵어지면은 한 1mm, 1.2mm 뭐 기본 한 1.2mm 이상 되면은 뭐 특묘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감나무 묘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했습니다. 포인트는 감나무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늦가을에 심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좀 포인트입니다. 봄에 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다른 쪽에 심는 게 좋습니다. 추운 지방에 심으면은 동이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추운 지방에 강한 묘목들도 있습니다. 아, 추운 지방에 강한 품종들도 있어요. 있는데 강한 품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요즘 보면 큰 감도 있거든요. 뭐 태초라든지 뭐 태초 종류가 맨그 대봉 종류인데 대봉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런 종류는 추운 지방에 심어버려 보면 동해 입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열매 굵다고 그냥 모르고 그냥 추운 지방에 태초라든지 심어버려요. 심어버려 보면 거의 뭐 자라다가 동해 입어가 죽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런 거잘 채식하셔가지고 혹시 감나무 심으실 분들은 그런 품종들은 내가 추운 지방의 지역이라면 심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서.